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야 캠핑의 시야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울지 숲속 캠핑장에 왔어요. 여기는 워낙 너무 유명해가지고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테지만 저는 첫 방문입니다. 항상 이제 제가 예약하려고 할 때마다 평일이든 주말이든 예약이 꽉 차 있어서 와볼 일이 없었는데 오늘 여기 제가 예약한 이 사이트가 딱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약간 독립적인 사이트다? 대박이죠? 오늘은 여기다 텐트를 쳐볼게요. 안녕. 너 여기 사는 애지? 여기 왔어? 안녕. 예뻐. 고양이 간식 가져올 걸. 근데 내가 좀 이따 놀아줄게. 나 텐트 쳐야 돼가지고. 미안. 너도 같이 텐트 칠래? 이거 표면 내는데. 너도 펼 때 펼래? 아,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냥 만져? 이렇게 애기가 많아? 아차가! 오! 어제 눈이 왔었어가지고 하늘에서 눈벼락 떨어집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만져달래. 귀여워. 나뭇가지에 쌓여있던 눈들이 녹으면서 떨어지더라고요. 아차가. 아, 눈이 온 게 어제가 아니라 엊그제구나. 지난주에 텐트 집에서 말리고 도대체 이게 가방 안에 못 넣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갖고 왔어요. 저에겐 캠핑 필수템이 되어버린 장바구니. 천천히 느긋하게 급할 것 하나 없이 세팅하는 시간. 지켜보는 사람은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느긋한 이 시간이 참 좋아요. 새소리 들으며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노라면 혼자 퍼즐을 맞추거나 레고를 조립할 때처럼 마음이 차분해지고 쓸데없는 생각이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건 아주 특별하고 후사스러운 세팅 시간입니다. 늘 그렇듯 크고 작은 변수가 가득한 게 아웃도어 라이프니까요. 진짜 지난번에 첫 피칭 했을 때랑 달라진 건 한번 쳐봤다는 거, 그리고 날씨가 춥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다는 것, 한 요 정도일 텐데요. 진짜 너무 쉬워요. 너무 수월해. 그래서 첫 피칭 때도 얘를 좀 예쁘게 해보고 싶었는데 그럴 정신이 없었거든요. 오늘은 천장 먼저 세우고 텐션을 다 준 다음에 적절한 위치에 팩다운을 하려고요. 신나. 기분 좋아. 이거 천장 펼 때 세울 때만 조금 힘들었었는데 이것도 오늘 쉬워지면 진짜 이 텐트 설치가 힘든 부분이 하나도 없어져요. 역시 두 번째라 지붕 풀 때 체결도 훨씬 쉬워요. 됐다. 오, 깜짝이야. 텐션을 줘야지 이제. 와,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거였구나. 와. 지난번에는 천장 콜 거의 텐션 없이 썼던 거였나 봐요.
그 다음으로 제가 신경 못 썼던 게 뭐냐면 이 폴컵 여기 스트링 흐물흐물한 거 보이시죠? 이것도 다 텐션을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얘도 당기면 이렇게 된답니다. 와, 천장 가게 원래 이런 거구나. 얘도 설치하면 확 달라질 것 같은데 귀찮아요. 바람도 없고 오늘 이 정도로 만족할래요. 오, 예뻐 예뻐. 지난번에 그 흐물흐물했던 텐트는 잊어주세요. 저 이렇게 피칭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11cm 동기용 팩을 준비해왔어요. 어? 와, 땅이 많이 녹아서 이게 굳이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팩다운 해보기. 어? 아니, 더 긴 걸 해야겠어요. 아, 이 사왔는데 정작 필요할 땐 안 사고 뒷북이었다. 며칠 전만 해도 눈이 펑펑 와서 짧은 팩 준비해온 건데 이렇게 벌써 봄이 온 줄은 몰랐네요. 곧 우레탄창 없이 캠핑하는 계절이 올 것 같아요. 장박지에 있는 선반 대신 돗자리로 대체. 제가 오늘 너무 추울까봐 이거 말고 심지식 난로도 갖고 왔는데 오늘 날씨에는 절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팬히터가 온도 조절이 되니까 이거보다 더 추워도 팬히터 하나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가진 텐트 대비 오버스펙인가 싶었었는데 역시 난로는 거거 익선인가요? 작은 팬히터 샀으면 아쉬울 뻔했어요. 그러고 보니 이건 한 번도 안 써봤네. 이거 뭐지? 그래, 뭐 오늘 이걸 한번 써보지. 와. 더 조그만 버너를 위한 것인가? 안 쓴 이유가 있었구만. 이렇게인가? 아, 이건가? 뭔가 커다란 그릇 쓸 때 하라고 이런 건가? 별 의미가 없군 나한테는. 아니, 나만 그래? 캠핑용품 고를 때 초반에는 막 이것저것 막 이런 기능도 있고 이런 기능도 있고 막 이런 게 좋은 것 같았는데 막상 그 중에서 쓰는 거는 한 가지 두 가지밖에 안 돼요. 진짜 많아야 두 가지. 결론적으로 그런 걸 사면 그 액세서리 부품만 막 많아지고 오히려 막 멀티로는 잘 안 쓰게 되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그냥 단순하고 분명한 제품이 좋더라고요. 활동한 지 한참 됐는데도 커피를 안 먹으면 뭔가 안 깬 느낌이야. 몸뚱이는 깼는데 뇌가 깨지 않은 느낌이랄까요?
어디서 보니까 커피 냄새가 식욕을 억제하는 냄새라고 하더라고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근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커피랑 어울리는 빵 이런 거 생각나지 않으세요? 여기는 체크인할 때 이 인센스 스틱을 주시더라고요. 화이트 머스크 향이래요. 좋아하는 냄새니까. 이거 왜 안 되냐? 비상용 라이터가 있을 텐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됐다. 오, 좋은 냄새. 이렇게 텐트 밖에서 커피 마시는 게 얼마만인지. 따뜻한 커피에 선선한 공기, 그리고 좋아하는 향. 최고의 조합이에요. 이제 겨울이 진짜 끝나가긴 하나 봅니다. 해가 조금씩 길어지고 있는 느낌? 쌀 씻어 갖고 왔어요. 오늘은 연어 덮밥 사케동 만들어 먹을 겁니다. 힝. 간장 넷, 물 4개, 설탕 하나, 식초 하나, 다진 마늘 0.5. 오늘도 믿을 건 랜선 요리 선생님들 뿐. 요 양념에 저 양파를 넣고 졸여주면 되는데 아직 밥을 하고 있으니까 연어 먼저 썰어줄게요. 연어 횟감 자체가 너무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너무 두껍나? 연어 덮밥 위에 연어가 굵기가 어땠지? 좀 잘 봐둘걸. 너무 얇나? 어차피 혼자 먹을 건데 무슨 상관인가? 마음 내키는 대로 잘라버리기. 이제 만들어둔 양념장에 양파를 넣고 볶아요. 생양파 한 줌은 따로 빼둘게요. 밥이 너무 많이 했다 또. 아, 오늘은 진짜 딱 한 공기만 하려고 한 거 같은데. 한 두 공기, 1.5공기 되는 것 같은데? 푸짐한 고봉밥 위에 볶아둔 양파를 얹고 냄비에 남아있는 간장 양념도 조금 넣어줘요. 이제 연어를 얹어주면 되는데. 이것은 연어 탑 수준. 요거 세 점은 나중에 까나페 먹을 때 활용해야겠어요. 고추냉이랑 생강 초절임도 얹어주고 양파와 무순도 얹어주면 끝! 어머나 세상에. 와, 완전 푸짐한데? 뭔가 엄청난 한 끼가 완성되어버렸다. 우와, 제가 만들었다고 믿을 수 없는 무언가가 완성된 것 같습니다. 진짜 대박이다. 이게 되게 쉽구나.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신나. 따라따란. 맛있어. 말해 뭐해. 너 너무 욕심 부렸나 봐. 크다. 맛있어요. 오늘 또 재밌는 술을 갖고 왔지. 오늘은 호감이라는 이름의 전통주 가져왔어요. 패키지가 너무 귀여워요. 호감이 호랑이랑 감이라서 그런가 봐요. 말만 호랑이지 포즈는 야옹이야. 도수는 6도입니다. 진짜 감 냄새가 좀 나요. 아, 짠! 저는 다양한 맛을 경험해보는 걸 좋아하는데 전통주가 의외로 스펙트럼이 넓어서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재미가 있어요. 맛은 좀 새콤하고 좀 달콤합니다. 알코올 맛이 엄청 강한 술이 아니라서 가볍게 먹기 좋은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오늘 저녁 메뉴 MVP는 연어 덮밥. 맛있다. 엄청 양이 많았는데 계속 먹게 되는 마법. 뿅! 알코올은 그저 거들 뿐입니다. 배가 너무 불러서 부지런히 움직여보는 저녁. 평소라면 아침까지 미뤘을 설거지도 후다닥 하고 왔어요. 그릇은 이슬 앉는 게 싫어서 텐트 안에서 말리는 편. 오늘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전기장판 꺼내놓고도 깜빡했네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 야전 침대를 굉장히 오래전에 조조님한테 얻어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오래 쓰다 보면은 그 다리에 플라스틱 부분이 부서지기도 하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걸 다 수리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단 말이죠. 근데 드디어 이제 얘를 보내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스킨이 이제는 늘어나서 옛날에 그 탱탱함이 없달까? 그 폴대는 수리해서 쓸 수가 있는데 스킨은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하니까 야전 침대도 조만간에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아싸. 새거 살 명분이 생겼고. 까나페는 무슨.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아직도 배불러가지고. 쉬어야겠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날 너무 과대평가했어. 아직도 배가 불러. 오늘 까나페 먹으려고 화이트 와인도 사왔는데 드라마 보면서 좀 쉬면 배가 꺼질려나. 마치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나만 같이 죽는 까나페는 무슨. 내가 졌다. 결국 포기하고 씻고 양치하고 왔어요.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나요? 저는 어제 밀린 드라마 본다고 새벽 2시까지 드라마 보다가 되게 늦게 자가지고 오늘 아침은 조금 늦게 일어났습니다. 이제 아침을 해먹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드디어 모닝빵으로 만든 계란빵을 해먹을 겁니다. 항상 뭘 하나씩 두고 와가지고 지금 두 번 만에 세 번째 시도만에 성공하는 거예요. 모닝빵은 둥글게 파내서 그릇 모양으로 만들어요. 좀 더 넓어지라고 속도 파내고 손으로 꾹꾹 눌러줍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빵에 딸기잼 바르는 걸 깜빡했네요. 슬라이스 치즈는 빵 바닥에 넣어주고 제가 좋아하는 모짜렐라 치즈도 살짝 추가해요. 다음으로 주인공이 계란을 넣어주면 되는데 모닝빵이 좀 작아서 양 조절이 관건이에요. 와이 질질 다 샜다. 노른자 박살. 아이 난리 났어. 그릇을 더 크게 만들었어야 됐나봐. 아 집에서 할 땐 잘 됐는데. 비주얼은 이미 망해버린 것 같지만 잘 익혀서 절반의 성공이라도 제발. 이게 집에서는 에어프라이기나 전자레인지로 하면 쉬운데 혹시나 팬이 좀 탈까봐 물을 살짝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엄청 약불로 낮춰놓긴 했는데 과연 성공적일지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요거 음식 되는 동안 저는 잠자리 정리를 일단 먼저 해주겠습니다. 오 깜짝이야. 오씨 왜? 아 뜨거. 우와 물
물 다 날라갔어. 살짝 타는 냄새가 나가지고 불 껐습니다. 아침 망한 듯. 빵 바닥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떨어지지도 않아요. 어떡하냐. 바닥이 타진 않았어요. 그쵸? 뭐 호일 같은 거라도 깔고 있었어야 됐나? 종이 호일 같은 거. 하나 떨어졌어요. 오, 드시다. 역시 믿을 건 대기업 맛뿐입니다. 이 크래시드 페퍼 뿌려가지고 조금이라도 비주얼을 살려볼까봐요. 이걸로 될지 모르겠지만 어때요? 좀 살아났나요? 아니 생긴 건 이렇지만 맛있을 수도 있잖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은 멀쩡해. 다행이다. 여기에 믿고 먹는 대기업 맛을 곁들이면 이게 뭔 맛이야? 물 조절 실패. 그래도 뭐 계란빵이 성공적이니까. 이 계란빵에 흰자가 있긴 한 건가? 이게 흰자인지 치즈인지 알 수가 없네. 그래도 뭐 맛있으니 됐다. 그리고 이 크러시드 페퍼 넣길 잘한 것 같아요. 살짝살짝 매콤한 맛이 더해지면서 더 맛있어졌어. 계란빵 좀 느끼할 때도 있잖아요. 레드 향도 가져왔어요. 이거 진짜 너무 달고 맛있어. 커다란 귤같이 생겨서 별 관심 없던 과일이었는데 신맛 하나 없이 엄청 달고 맛있더라고요. 너무 맛있다. 이제 또 집으로 갈 준비를 시작합니다. 세팅하고 철수할 때만 나타나네. 재밌게 놀아. 가방에 맞게 잘 접어보고 싶은데. 이. 오늘도 믿을 건 장바구니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정리를 다 마쳤습니다. 아예 텐트는 그 스킨 아래쪽에 습기가 살짝 남아있어서 어차피 집에 가서 말리려고 했어요.
텐트 보관용 가방을 하나 따로 사던가 해야지 제가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가방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재미나게 잘 놀았고요. 우린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 손 씻고 나온 길에 만난 또 다른 야옹씨. 이 고양이 맛집이야. 가야 되는데. 와야. 오, 무릎에 올라왔어. 제 무릎에 올라왔어요. 이 시대의 무릎냥이구만. 얼굴 좀 보여줬어요. 이제 나 가야 돼. 근데 진짜 내려가. 미안하지만 우린 함께 할 수 없어. 아빠한테 가. 사장님한테 가라고. 발자국. 빠이. 잘 있어. 안녕.